네. 그러면 이제 1930년대 임시정부 활동 한번 네, 좀 가볼게요. 자, 그 임시정부를 그래서 1930년대, 1927년 국무령에 취임한 백범 김구가 그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임정을 이끌게 돼요. 그런데 이때부터 김구가 좀 임시정부가 좀그 살아남을 방법을 좀 이리저리 찾아보게 돼,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나라에 있는 한인 교포들이 성금을 보내준 거야. 성금을 보내준 거야. 그래서 이 한인 교포들한테 받은 성금을 받아서 임시정부 산하에 공작단체로 만든 게 한인애국단이에요. 그래서 이 한인애국단에서 이제 만들게 된그 이제 활약한 사람들이 이봉창, 윤봉길 등이죠. 이걸로 찾자. 바로 이분이죠. 윤봉길 의사. 매헌 윤봉길. 그래서 만든 게이 한인애국단이에요. 이 한인애국단이고, 그 1932년에 안중근 장군은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죠. 1910년에 이미 순국을 해버렸는데 임시정부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1932년에 이봉창 의사가 동경에 가서 그 일본 천황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지려고 했지만 안 터졌어요. 안 터졌고 그 중국 신문이 일본 천황에 대한 테러가 아깝게 실패로 끝났다 하고 보도를 하는 바람에 일본이 태클을 걸고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요.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고 상하이 홍콩공 가가지고 일본 천황 생일 때 축하 파티를 열어요. 그리고 이날 윤봉길 의사가 가서 한번더탁 던져요. 한번더그뭐 오버핸드 피칭을 했어. 그리고 폭탄이 빵 터져요. 그래서 한인애국단이 이렇게 활동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그 이봉창 의사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윤봉길의 사건 터졌어요. 그래서 그 윤봉길 의사의 활약으로 인해서 그 일본한테 악감정을 갖게 된 중국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호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이 중국 청년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조선의 청년이 해냈다.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 국민당은 임시정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임시정부는 더 이상 상하이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진 날, 그날 다른 사람한테 돈 주러 나갔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체포를 당해요. 당장 그날 안창호가 체포를 당해서 더 이상 임시정부가 그 안에서 활동을 할수 없게 돼요. 그래서 임시정부는 1932년 상하이를 버리고 항저우로 임시정부를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1937년 당시 난징으로 갔는데, 1937년 난징 대학살이 일어나죠. 그래서 또 피해. 그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을 따라서 이때부터 계속 옮겨 다녀요. 장사, 광저우, 유저우, 그 치장, 충칭까지. 국민당의 그 이동 경로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양재 시민의 숲 가면 그 매헌 기념관 있거든요. 뭐 거기 가보셔도 되고요. 자, 근데 되게 웃긴 거는요, 그 단재 신채호 가요. 그 임정으로는 안 된다 하고 그 직접 폭력 투쟁, 직접 폭력 투쟁, 테러리즘을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단재 신채호가. 근데 정작 단재 신채호가 나가고 나서 백범 김구가 한인애국단을 만든 거야. 약간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투쟁 방법을 배제하면 남는 게 그런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한인애국단 때문에 의열단 단장이었던 김원봉이 나중에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돼요. 그 영화 암살 배경에서도 그뭐 김원봉이 잠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그 중국 국민당이 임시정부를 지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1937년 중국 정부가 이제 제2차 국공합작을 그 맺고 중일 전쟁을 벌이면서 그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서 이제 중국 정부하고 그 임시정부하고 국민당의 연계가 더딱그 연계를 하게 돼. 그리고 임시정부도 광복군을 창설하고 선전포고를 하죠. 1933년부로 김구가 장개석과 만나서 한중 항일 공동전선을 형성하게 돼요. 서로 합의를 봐요. 그리고 1935년 국제연맹, 유엔이 생기기 전에 유럽에 있었던 국제연맹이 을사늑약이 원천 무효였음을 선언을 하게 돼요. 이때쯤부터 일본은 유럽으로부터 뭔가 이 연계관계가 좀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이제 일본이 영국하고 동맹국이어서 연계가 좀 있었는데, 외교적으로 일본이 유럽하고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1935년부터는요, 민족유일당 운동을 시작하게 돼요. 민족유일당 운동을 하고 연립정부 구성을 좀 추진을 해요. 좀 살아남기 위해서. 1939년 여름,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그 조선의 혁명자 연맹, 조선청년전위동맹, 뭐 이런 걸좀 위수로 하는 좌파 독립운동 단체하고, 그런 임시정부 내 그런 정당인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이 그런 좌우파의 연립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회의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좌파단체 일부가 좀 이탈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 진영 내에 그 정당이 세 개가 있었는데, 그 여기서 한국독립당을 만들게 돼요. 백범을 중심으로. 그래서 임시정부의 여당이 되고요. 나중에 이 한국독립당은 광복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활동을 하게 돼요. 나중에요. 그 김두한 의원이 그 야인 시대에도 나올 거예요. 한국전쟁 직후에는 자유당 소속으로 활동을 했다가 공천에서 밀려요. 이기붕한테 공천에서 밀려요. 그 공천에서 밀린 이후 김두한 의원은 한국독립당 소속으로 활동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의원직을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그 돌연 죽게 되죠. 그렇고요. 1938년 5월 6일에 이제 임시정부에서 백범, 현익철, 유동열, 지청천 등이 그 중국 장사의 남북청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한국국민조선혁명당 이세 당의 합당을 논의를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요. 일본 경찰이 그 조선혁명당 단원 이훈환을 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제가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실한 건 아니고요. 이때 총을 맞아요. 백범이 이때 이제 치명상을 입어요. 이때는 안 죽어요. 현익철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국민당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협조를 해줘요. 그래서 후난성 주석 장제중이 도주 중이던 그 범인을 검거를 하고 장개석 역시 김구를 위로를 해줬어요.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김구의 집안이 잠시 소련 영사관에 몸을 의탁하게 돼요. 근데 사실 백범은 소련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당시 피할 데가 그쪽밖에 없었어.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으면. 왜냐면 백범은요,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나서요, 자기의 가족들을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로 데려왔었어요. 가족들이 같이 갔어요, 백범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임시정부는 그 중국 국민당과 함께 정부 청사를 계속 옮겨요. 계속 옮기다가 이렇게 계속 대이동을 해요. 모택동의 대장정보단 짧지만. 그래서 이제 중경에 정착을 해요. 그리고 1940년 임시헌법을 개정을 해서 주석, 네, 백범은 총에 총두번 맞아요. 한 번은 그래서 이제 그 한국 독립당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남목청 사건에 거기서 총을 맞아서 부상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1949년에 경기장에서 맞았을 때는 그때는 이제 죽어요. 그래서 1940년 3월 13일 주석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 주석에 백범 김구를 선출을 해요. 그리고 그해 9월 17일에는요, 그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청천을 사령관으로 하는 한국 광복군이 조직이 돼요. 그래서 그 여기에 김학규 등이 장군으로 소속돼서 들어가고요. 1941년 11월 28일에는요, 이제 조선왕의 삼균주의가 살짝 개정이 돼요.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 쪽을 포섭을 하기 위해서. 그렇고 이제 보통 선거를 통해서 민주공화국 수립을 하는 건국 강령이 이때 발표가 돼요. 네, 1949년엔 안두희의 총에 맞아서 죽어요. 자, 그래서 삼균주의는요, 정치, 경제, 교육 이세 가지 분야의 균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 쪽의 그 균등, 정치, 경제, 교육의 이 균등 이거는요, 살짝 사회주의적 색채가 좀 있어요. 사회주의 계열과의 통합을 목적으로 포함시킨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포격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일본은 중국하고도 싸우고 태평양하고도 싸, 미국하고도 싸우게 돼요. 양쪽을 적으로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3일 뒤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대한민국 역시 12월 10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해요.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한 거야, 외교적으로. 그리고 1942년에 김원봉이 조선의용대 총본부를 데리고 중경으로 와가지고 한국 광복군에 참가를 해요. 근데 김원봉이 광복군에 온 이유는요, 임정에 합류한 이유가 있어요. 김원봉이 임시정부에 합류한 이유는요, 원래 라이벌 관계였던 최창익이, 아니요, 안두희는 한국 사람이에요. 최창익이 김원봉하고 이제 대립을 해요. 근데 최창익이 세개 대대 중에 두개 대대를 이끌고 중국 공산당 세력이 있었던 화북제 세력으로 가가지고 의용대의 통제권을 아예 먹어버려요. 그래서 김원봉은 이 조선 의용대의 입지를 상실해가지고 자기만 갖고 있는 총본부를 데리고 임시정부로 온 거예요. 근데 최창익은요, 중국 공산당의 협력을 받아서라도 항일투쟁을 서둘러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간 거고요. 김원봉은 그 반대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광복군은 그 이후 이제 그 영국하고 같이 인도 미얀마 전선으로 가요. 그래서 공작 활동을 수행하게 돼요. 인도 미얀마 전선도 일본이 갔거든요. 그래서 미국 OSS하고 합동으로 국내 진공작전 훈련을 해요. 근데 그 훈련이 그
광복군을 한반도에 잠입시켜가지고 주요 시설을 폭파하고 일제 요인을 암살하고 내부 봉기를 유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인천 등에 상륙을 하는 거야. 인천 상륙 작전이 이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게그 주골자였어요. 근데 그 훈련이 끝나고 투입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일본이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항복을 해버려요. 그것 때문에 안두인은 나중에 1990년대에 어떤 그 뭐냐 열혈 그 민족주의자한테 맞아서 뒤졌죠. 맞아 죽었죠. 친일은 아니에요. 장교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진공작전이 실제로 수행됐었으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엄연히 연합국 자격으로 독립을 성취를 했다는 걸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미군하고 소련이 그 군정을 할 일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 임시정부가요, 원래는 그 계획 중에 일부로요, 그 미군이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나서요, 이제 일제가 이때 제주도 경비태세를 강화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키나와에서 제주도로 올라오게 되면 임시정부가 함께 제주도로 상륙하는 작전을 쓸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을 좀만 늦게 했었으면 미군하고 한국 광복군이 같이 제주도에 상륙을 해서 그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여간 일본이 원자폭탄 때문에 겁나게 겁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후 광복군이 만들어지고 임시정부에는 조선 무정부주의자 총연맹, 조선 민족해방동맹, 조선 민족혁명당 등이 합류를 해요. 그리고 1944년에 한번또 개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각하고 의정원 대의원에 정식으로 진입을 해서 좌우 동거 정부가 세워져요. 그 결과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결과 카이로 회담 때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식민지 독립이 전후 인도 제국의 독립 의식 고취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서 그 미국 FDR에게 특사를 보내가지고 한반도를 나름 좀그 일정 기간 신탁으로 할 것을 합의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임시정부가 이 소식을 알게 돼가지고 장계석을 만나서 카이로 회담 때 독립을 결의해줄 것을 당부했고 장계석이 이를 약속받아서 가요. 그래서 카이로 회담에서요, 미국하고 영국이 이를 반대를 했었는데 장계석이 대한민국은 아니 한국은 독립해야 된다 이거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카이로 회담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한국은 독립시킨다. 그래서 일단 독립은 보장됐어요. 독립은 보장됐는데 문제는 적절한 시기라고 했어요. 어쨌든 폴란드 망명정부 그리고 미국 의회, 소련 등으로부터 정부 승인을 받았고 1945년에 역시 그 프랑스 망명정부로부터 대사관을 통해서 이제 묵시적 승인을 받아요.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미국과 소련의 전략적 이익을 이유로 강대국으로부터 부정을 당하는데, 이거는 폴란드 망명정부도 비슷한 꼴을 당해요. 폴란드 망명정부도 약간 비슷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1940년대 일본이 항복을 해요. 원자폭탄이 떨어져요. 그래서 임시정부는 9월 3일에 주석 김구를 중심으로 당면정책 14개조를
그 제정을 해요. 잠깐만 저 사진 하나만 더그 받아볼게요. 사진 하나 좀 제가 하나 더 띄워볼게요. 이거를요. 아, 나 근데 폴더를 다른 데다 받은 것 같아. 여기. 이 사진. 자, 사진 뜰게요. 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9월 3일에 주석 김구를 중심으로 당면 정책 14개조를 제정을 해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한반도로 환국해서 이제 한반도에 있는 각계 대표들을 소집하고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임시정부가 모든 권위와 주권, 헌법, 국기, 국가를 과도정부에 양도하고 자진 해체하자 는 내용의 골자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1945년 겨울 한반도로 환국을 해요. 그래서 12월 12일 종로 대각사에서 봉영회 기념식도 해요. 우리 이제 한반도에 왔으니까 드디어 우리 나라로 왔구나. 그래서 그 1946년하고 1947년에 임시정부가 또 시도를 했는데 미군정이 방해를 해가지고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근데 미군정은 미군정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이거를 선언을 하는 바람에 임시정부는 정부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하게 됐어요. 그 같이 오긴 같이 왔는데 다 개인 자격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한반도나 아시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정보가 없었어요. 그나마 이게 항복했던 일본군으로부터 들은 정보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임시정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나만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소련의 군정에는요, 소련군에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요, 남한을 일본 지배하에 다시 집어넣자는 발언을 했다가 아시아 전문가들한테 계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상해에서 중국 공산당의 주은래 등이 임시정부 가원들을 불러서 송별 파티를 해줬고, 11월에는 그 중국 정부에서 장개석이 이제 임정 국무위원들하고 한인 200명을 초청해서 정부 환국을 축하한다 송별 파티를 해줬어요. 조선이 독립하지 못하면 중국의 독립도 완성하지 못하게 되고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도 확보하지 못할 것이므로 국민당은 조선 독립의 전력에 대해 원조하겠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하지만 중국은 이후 제2차 국공내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오히려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가죠. 그래서 김구 주석과 한국 독립당 계열이 그 일진으로 먼저 귀국을 했고요. 김규식 부주석이 1차 귀국 때 같이 갔어요. 그리고 민족혁명당 등 좌파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은 이진으로 귀국해요. 그래서 12월 1일 그 동대문 운동장에서 당시 경성 운동장이었죠. 임시정부 개선 대회가 열려요. 그래서 미군정에서는 김구 주석에게 접근해 가지고 한반도 과도정부 수립을 주도할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 신탁통치 오보 사건이 일어나요.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대한 그 국내 보도가 나오니까 신탁통치에 대해 격분해서 반탁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군정하고 손을 안 잡게 돼.
근데 박헌영 세력은 그 반탁에서 찬탁으로 전환을 하게 되죠. 김구주석은 미군정에서 일하는 조선인들한테 총파업을 지시를 해요. 자, 그래서 미군정에서 일하는 한국 측 자문단, 그리고 요리사, 하인들까지 출근을 안 해요. 네, 오이신님, 고마워요. 그 미국인들 밑에서 일하던 하인들까지 전부 출근을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미군정은 김구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돼요. 그렇고요. 한국 독립당에서는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삼상회의 본질이 통일 임시정부 수립이라고 보고 좌우합작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김규식하고 안재홍이. 자, 그래서 미군정은 임시정부를 와해하려고 했고요. 임시정부하고 미군정은 그래서 갈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국무위원들은 과도정부를 수립해가지고 임시정부의 권한을 이양해서 뭐 비상국민회의, 최고정무위원회 이런 걸 신설했는데 뜻대로는 못해요. 결국 유엔의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해가지고 5월 10일 총선거를 시행을 했고 그 제헌국회를 개헌을 했어요. 그래서 국호는 임시정부에서 채택했던 대한민국으로 하고 김이 3일 헌법 전문에 김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구절을 삽입을 해요. 그래서 1919년 3.1운동으로 성립된 임시정부의 한국 통치 권력의 정당성이 있음을 명문화를 해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역사는 임시정부를 계승한 거고, 그래서 2018년은 대한민국 100년이에요. 대한민국 역사가 정확히 100년이 된 날이에요. 그리고 8월 15일, 대한민국에 정식 정부를 수립을 하면서, 이제 임시정부는 완전히 대한민국 정부로 그 역할을 넘기게 되죠. 그렇고요. 역대 지도자 목록.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근데 1924년 6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이동영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을 했어요. 자, 그리고 1924년 12월 11일부터 1925년 3월 24일까지는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건의가 돼가지고 박은식이 권한을 대행을 하고 1925년 3월 24일부터 그해 9월까지는 박은식 대통령이 2대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1925년 개헌을 해서 국무령제로 바꿔요. 이 국무령제에서는요, 1925년 3월부터 2월 18일까지 이상용, 그리고 양기타, 대한매일신보 발행했던 그 양기타, 이동영, 안창호, 다시 이동영, 홍진, 그리고 김구는 두번 해요. 김구가 9대에서 10대, 이동영이 11대에서 12대, 송병조가 13대에서 14대, 다시 이동영이 15대에서 16대로 그렇게 돌아가면서 맡아요. 그러다가 1939년 주석제로 바꿔요. 그래서 당시 국무령이었던 이동영이 1939년 10월 23일부터 1940년 3월 13일까지 초대 주석을 맡았고요. 1940년 3월 13일부터는 총 3대에 걸쳐서 김구가 주석을 맡아요. 그 다음에 1947년 3월부터 총 2대에 걸쳐서 이승만이 주석을 맡아요. 그리고 이승만이 그대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자, 그러면
역대 의정원 의장 순서대로 이동영, 손정도, 홍진, 조소황, 장붕, 윤기섭, 조상섭, 여운형, 최창식, 송병조, 이동영, 이강, 김봉준, 김봉준 아니에요? 이동영, 조한구, 송병조, 김봉준, 송병조, 김봉준, 송병조 등이 의정원장을 맡았어요. 그렇게 가고 이제 대한민국의 정식 조직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계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대한민국의 국호를 쓴지 정확히 100년째 되는 해이고요. 오늘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수립 99주년이에요. 99주년이고요. 대한민국 국호는 올해로 100년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를 끝으로, 그래서 오늘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